저희 지금 따리구성 안에 들어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비가 조금 안 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성 안에 분위기가 뭔가 좀 약간 고즈넉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막 시끄럽게 다니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비도 오고 하니까.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기 삼청동 같다고 살짝. 삼청동보다 이뻐, 근데 일단. 삼청동보다 이뻐. 여기는 이제 확실히 한글이 많다. 여기 바가 많네. 어, 스타벅스다. 따리에도 스타벅스가 있네요. 그 앞에 여기 무슨 정자 같이 있는데, 팔괘가 바닥에 써여 있어요. 용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써 있고, 뒤에는 스타벅스가 있고요. 스타벅스가 여기는 갈색 간판이 있네요. 현지 건축물들 색깔이랑 분위기가 맞춰진 것 같아요. 여긴데 여행 오는 연령층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요 옆에가 어라이우인데, 어라이우 에 대한 얘기는 그 얼자가 귀 이자 앞에다가 삼수변 물 표시가 있는 건데, 그 어라유라고 이름을 지은 유래 중에 하나는 약간 호수 모양이 지도로 보면 귀를 닮았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안쪽은. 저는 이제 커피 다 마셔가지고 정비하고서 바로 이제 고성 내부 좀 더 보러 가겠습니다. 딸이 고성 안쪽에서 살짝 남쪽 방향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메인 문 같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딸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아마 딸이에서 이게 제일 유명한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뒤에 간판도 보이고 딸이라고. 여기서 사람들이 다 포토스팟인지 다들 사진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아로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보니까 남조시대 때 지어진 것 같고요. 꽁위엔이면은 석인가? 856년도에 지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건물이. 그 시기에 호텔이라고 돼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호텔인 건지 아니면 이 주변으로 호텔이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남조 시기에 국빈관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여기가 셔틀버스 타는 지역인가봐요. 그 우아로 앞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 뭐 기차에 가야 되는데 길 찾기 귀찮고 그러면 여기서 10원 1인당 10원이거든요 10원 내고 기차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공항도 25원 내고 공항까지 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앙랑이라고 하는 약간 좀 사진 찍기 좋은 이쁜 데가 있나봐요. 거기도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있네요. 다행히 지금 비가 좀 멈춰가지고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월병 안에 그 생화 꽃을 넣어가지고 월병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가게가 좀 많이 있어요. 전통 옷도 팔고 있고요. 가게가 많아요. 앞에 계속 버드나무로 조경이 돼 있어요. 옆에는 이렇게 수로 있고, 수로 따라서 버드나무 숲이 계속 있습니다. 쌀국수 파는 가게도 있고, 은행도 있네. 은행도 다, 우리 인사동 가면은, 그런 뭐, 아리따움이든 뭐든, 어디, 인사동 가면은 다 간판들이 한글로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도 다 이렇게 중국식으로 돼 있네. 여기도 이제 오면은, 어디 관광지 근처에 있는데 아까 전에 말한 슈앙랑이나 뭐 이런 데 가라고 홍대팽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긴 옷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바로 이렇게 뒤에 약간 이렇게 머리도 따주네요. 보니까는 약간 소수민족 느낌으로 머리를 따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 분께서 열심히 따주고 계십니다.
저 옆에서는 떡 맺히고 있어요. 오, 쳤어, 쳤어. 저희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 피하러 실내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곳이 지금 문화궁이라는 지역이에요. 궁전인 것 같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뭐 도서관도 있고 무슨 전시관 뭐 이런 거 있고 그러거든요. 네, 저희 이제 좀 쉬고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조금 북쪽 다리고성의 북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쪽에 체인점 같은 게 있어요. 이쪽 다리 쪽에 유명한 요리 중에 하나가 하이샤오위라고 매콤하게 생선을 끓여낸 찌개 같은 거, 그게 딸이의 음식이래요. 그 현지인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 이런 요리가 있구나 했는데 숙소를 가서 요 요리 잘하는 데 있냐라고 했더니 그 이 가게를 알려줬는데 보니까는 체인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딸이고성에서 우리가 접근하기 제일 좋은 곳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도로 찾아보고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음식 먹으러 왔는데 딸이 음식 유명한 게 있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하이샤오위라는 음식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운 거 먹을 거냐고 해서 매운 맛으로 원래 칼칼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요리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킨 게 뭐지? 제반 또반. 그래서 철판에다가 두부를 약간 소스 해가지고 끓인 요리인 것 같아요. 체인점이 여기 뭐 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숙소 친구가 알려준 데는 12번째 분점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온 데 11번째 분점입니다. 주문한 요리들 나왔는데 하이샤오위랑 대반 또펜 그 두부 요리랑 그리고 밥이 나왔습니다. 지금 먹어볼게요. 하이샤오위 시키니까 좀 요리가 이렇게 해물탕 같은 비주얼로 나오고 머리도 이렇게 같이 있죠. 고수 엄청 많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콩이랑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소스인데 소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곁들여 먹는 양념인데 이거를 먹을 때 같이 먹으라 하더라고요. 곁들여서 옆에 보이는 건 두부, 두부 요리고요. 철판 위에 있죠. 디에반이 철판이라는 뜻입니다. 가시가 있네요. 민물고기일 거라 아마 가시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매운탕 먹는 느낌이에요, 지금 정말. 근데 국물이 굉장히 일단 탁해요. 보이 살짝 탁합니다. 오, 진짜 딱 민물 매운탕. 지금 이 같이 먹으라고 준 양념? 고명? 이거는 새우볶음 맛이 나요. 오, 맛있어. 정말 젊은, 정말 칼칼해요, 지금 근데. 역시 항상 어디 가든 현지 음식을 찾아 먹는 그 맛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 집 맛집이네. 여기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오시거든 이 체인점은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냥 이거를 곁들여서 먹으라길래 그냥 집어서 같이 먹은 건 줄 알았는데 국물을 아예 여기다 붓고 그 거기다가 이제 생선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해서 먹으라는 뜻이네요. 가시가 많아. 가시가 좀 정말 많아. 민물이라서 가시가 좀 많습니다. 아, 확실히 그 양념 있는 거에다가 숯 국물을 부어서 먹으면은 좀 더 짜긴 한데 감칠맛이 있어요. 그 마늘 플레이크 같은 거를 밑에다 깐 거기 때문에 국물이 훨씬 감칠맛이 살아나는 것 같죠. 네, 저희 지금 식사하고 나서 식사한 데에서 한 2km쯤 된 지점에 공원이 하나 있는 걸로 지도에서 발견돼가지고 가려고 했거든요. 호수도 있고 해서. 근데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가는 길인데 대신 지금 여기 길 자체가 되게 로컬이에요. 사람들이 현지인 느낌이고 대신에 건물 자체는 좀 세련되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 나름 고성의 분위기를 살리지만 세련된 느낌? 그래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 바닥 보수공사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이 좀 많습니다. 옆에 보면은 이제 지나가면서 보일 건데 바닥에 깔 돌들도 이렇게 바닥 옆에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태권도장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가면서 보일 건데 태권도장 보이시죠? 도복.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정면에는 창산이라는 산 하나가 크게 있는데 네, 지금 구름이 이제 좀 걷히면서 산이 조금 보일랑 말랑 하고 있어요.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살짝 잘은 안 보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구름이 걷히고 있는데 정말 큽니다, 산이. 여기는 좀 비교적 메인 스트리트에 비해서 관광객은 적고 현지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특징이라고 하면은 숙소가 여긴 좀 많이 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에 비해 아래쪽에 숙소들이 많아요. 중국은 공공 화장실이 굉장히 많아요. 길 가면서 거의 한 500에서 500m, 1km 그 사이에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공공 화장실이. 근데 위생은 장담 못합니다. 그냥 한적한 길이에요. 여긴 정말 사람들, 주민들 살거나 좀 이렇게 숙소로, 여행자들 숙소로 쓰이는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숙소에다가 짐을 맡겨놓은 상태인데 일단 숙소를 가서 짐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로 그냥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수풀로 된 길이 나오네요. 오, 근데 아니야, 사루사리가 많아. 저쪽은 없을 거야. 여기만 있는 거니까 가자. 성은 내부를 이렇게 조그만한 차량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한 25원 뭐 돈 내고 탈 수 있게끔 돼 있네요. 이장 도착했는데 관광지라 기차역이 굉장히 커요. 일단 훈민역이랑 비교할 만한 것 같은데 이 정도 크기는. 지금 9시인데 중국 시간으로 9시인데 가서 바로 택시부터 타고 숙소 가면 한 9시 반 40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온도는 쌀쌀한 그냥 선선하다 이 정도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저희 택시 내려가지고 리장 고성 도착했습니다. 뒷면 보이면 살짝 보이는데 일단은 숙소 빨리 체크인부터 해야 돼서, 그리고 다음날 옥룡설산 갈 거 예약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고 나서 바로 리장고성으로 들어갈게요. 리장고성 안에 들어왔는데요. 되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가지고 오자마자 숙소 그 관리하시는 분이 친절하셔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옥룡설산 패키지도 500원? 1인당 500원에 뭐 백수하 이런 데 다 데려다 주고 아침 제공하고 뭐 이런 거 해서 예약했고요. 그리고 바로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미로 같기는 해요. 길도 이쁘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길을 많이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길 치는 사람들이 여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럴만 하긴 하네요. 여기도 빠네. 위에 라이브 공연하고 두 가게가 연속으로 있어. 30억? 저거 진짜 조그만한 거. 사람 구경도 하고 물건 구경도 하고. 왜 담배? 담배 봐. 이런 거 하나 들고 싶다. 오카리나. 신경풍샷. 오카리나. 바가 진짜 많다. 저기 미니어처도 이쁘네. 저 아래 봐. 식당인가? 양고기 팔고 훠궈 팔고 이렇게 등 연등을 연꽃 같은 거에 위에다가 초를 피워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뿌리네. 밑에 여기 물 지나가는데 강물에다 띄우는 것 같아요. 안 깊어. 우와, 이쁘다. 저기 보면은 밑에 두 명이 물 저거 불 띄우네요, 등불을. 아, 여기가 사방가.
여기는 다 클럽이네. 사방가가 클럽이 있는 데네. 지금 저희가 사방가 술방지에 왔는데 여기는 그냥 다 클럽인 것 같아요. 다 클럽이 일단 제일 뭐 큰 게 세 개인가가 보여요. 세 개. 돌아가면서 뭐 먹고 싶은 거 먹자.